얘네들이 지금 뭐까지 했냐면 펜비트 아시나요? 펜비트 따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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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나왔고 오카리나 연주 나왔고 바이올린 연주 나왔고 그러더니 드디어 다야금까지 나왔어요. 애들의 창의력은 이게 알파고 시대의 학습이라는 거죠. 얘는 이제 아마도 다야금을 배우는 애일 것이고 그냥 표현해라. 이게 이렇다. 또 핑거 댄스도 요즘 제가 시작했어요.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. 이건 뭐예요? 사람인 척. 사람이면 후후주. 이건 사람 아니면 사람 아니면 위쳐 위치 위치.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. 셋 중에서 잘 골라. 뒷문장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. 부부의 이게 교사의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.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는 데 역할이 있지 않잖아요. 관계대명사 설명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. 지긋지긋하게 많아. 렐러티브 프로나운 검색해봐. 유튜브 영상만 수십 개 수백 개. 그런 수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그때 핵심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니네들이 표현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같이 불러보세요.